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너 하나 이 바닥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럼 그렇게 하시죠. 얼마 주실 건데요? 자존심 포기하고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어 보자고. 윤희재 변호사님, 진흙탕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같은 변호사가 훨씬 악질이야. 법은요 밖에서 집현이 아닙니다. 아니 그딴 개소리 말고 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알자. 돈 벌려고. 여기는 네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네. 딱싸구려 삼룡하는 이시구만.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거지 이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지만은 누군가는 해야만 한 사건들이 있지. 요 분위기를 좀 더 업 시켜도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처리해드립니다. 고객에게 충성하는 충성충의 전문가. 고객한테 충성? 벌레 충이겠지? 나도 변호사거든. 어? 송행김 에이스라고. 송행김이 저고 언젠가 제가 송행김이 될 거니까요. 나도 충고 하나 할까? 연말이 눌렸어 너. 여기가 정금자 변호사님. 이 서울대 돌대가리 새끼야. 병원엔 정신과 상담 때문에 가신 것만은 아니시죠? 성공보수 30. 그냥 제끼자 윤희재. 그 상대방 바뀐 변호사 말이야. 변호사 완전 특부잡이던데 뭐. 아 땡겨봤다. 뭐 저를 상대로 만나시면 아주 그냥 재수없는 년이라고 여기서 되지만 그 상대방은 아주 만족하거든요. 100%. 제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우리 쪽 요구사항이야. 저? 50%? 거기 10%. 하, 장난해? 600억에 10%? 25%, 150%. 등식같은 새끼야. 5% 이상 꿈도 꾸지 마. 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던 적은 있었던 건가? 잔인한 사람 맞아. 우리가 다시 볼 일은 합의를 볼 때 거야. 윤 변호사님 많이 곤란하시겠네요. 뭐라도 하겠지. 그렇겠죠. 가만히 있을 뿐은 아니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니? 가만히 안 있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설마. 이번 건은 어떻게 개선이 잘 안 됐나 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손에 쥔 게 너무 없어?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고. 들어갔다 갈래? 커피? 라면은 없다. 윤희재 이런 개씨. 밤새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아 오늘은 기쁜 소식이 하나. 저희하고 좀 더 큰 무대에 서보시는 게. 이제부터 내가 당신 상사라고. 이 송행김이에요. 마이 홈그라운드. 심지어 귀엽네. 당신 대표한테 얘기 좀 잘해봐. 같이 못하겠다고. 응? 똑같은 얘기를 당신이 하면 되겠네. 멘트 좋다 그거. 자네 좀 살아야지. 깔끔하게 처리할 거죠?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한 말 빠져 있어. TV 듣는 않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야지. 그 증인을 납치하든 증거를 태워버리든 원래 그런 분이셨어. 돈 버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사이가 도대체 뭔데? 뭐래? 사랑한다 사이. 아유 밤새 싫어. 아유.